잘못을 했으면 지금이라도 실상을 고백하고 책임져야 할 텐데 자원공기업들은 면피에 바쁩니다. 멕시코 볼레오 구리 광산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본 광물자원공사는 국회의원들에게 해명 자료를 뿌렸는데요. 뉴스타파가 확인한 결과 자료 속의 사진이 가짜였습니다. 증거 사진까지 가짜로 만들어서 국회를 속이려 한 광물자원공사의 행태를 조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수를 받으며 시작했지만 지금은 부실 자원 외교의 상징이 돼버린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투자. 현직 장관조차 무리한 투자라고 평가합니다. 볼레오 같은 부분은 지금도 광물자원공사의 역량에 벗어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고레스는 2012년에 공사 최초의 운영권 사업인 연산 5만 톤 규모의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을 인수하였습니다. 광물자원공사가 처음 볼레오 사업에 뛰어들 때 지분은 10%에 불과했으나 2012년 채무 불이행 위기 속에 합작 파트너사들의 지분을 마구 사들여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광물공사의 볼레오 인수 이후 건설 상황을 보여주는 내부 문서입니다. 건설비 누계를 보니 2012년 1월 3억 6천만 달러, 2013년 1월은 7억 4천만 달러입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서류상으로 3억 8천만 달러, 4천억 원 가량이 투입된 것입니다. 같은 기간 공정률은 현장의 모습입니다. 문서에 적힌 것처럼 공정이 배 이상 진척됐다고는 믿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구조물을 먼저 하고 그 구조물 하고 나서는 그 내부적인 뭐 철골이나 파이프 이런 작업들을 그 당시에 했답니다. 2012년에 파이프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 쓰여졌다고 하네요. 광물공사의 답변도 선뜻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볼레오 관련 의혹이 집중 제기되자 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10월 국회의원들에게 해명 자료를 뿌렸습니다. 해명 자료에 들어있는 2012년 외부 건설 공정 현황입니다. 광물공사가 첨부한 사진 3장. 처음과 끝 사진을 비교하면 한눈에 봐도 1년간 공사가 꽤 진척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확인한 결과 뒷사진은 그해 12월 사진이었지만 앞사진은 2012년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취재진이 볼레오 광산 운영사 홈페이지에서 찾아낸 2012년 1월 사진입니다. 광물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사진과 비교하니 한눈에 봐도 확연히 다릅니다. 사진 속 원형 구조물들은 물을 거꾸로 흘려 불순물을 제거하고 농도를 높이는 카운터 커런트 데칸테이션, 이른바 CCD라 불리는 농축시설입니다. 광물공사가 2012년 초 볼레오 현장이라며 국회에 제출한 사진에는 누런 흙이 드러나 있지만 실제 2012년 초 상황은 이미 콘크리트 가설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2012년 초반이라며 첨부한 사진이 실제로는 훨씬 이전의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광물공사의 이유를 물어보려 했으나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자료는 저 김 팀장님이 만드셨을 것 같아서 홍보실 통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얘기라서 이게 뭐 언제 사진인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홍보실조차 일주일이 다 되도록 답변이 없었습니다. 광물공사가 4천억 원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가짜 사진을 제출한 것은 돈이 현장에서 쓰인 것처럼 꿰맞추기 위해 공사 진척을 실제보다 과장하려 한 의도가 아니었느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2012년 당시 볼레오 현장에는 2천여 명의 작업 인력이 있었지만 한국에서 파견된 인원은 기술직 한 명뿐이었습니다. 광물자원공사는 뒤늦게 현장에 실사팀을 보냈습니다. 현장 회계 인력 11명 가운데 무려 7명이 공석이었고 현장 회계 조직이 와해됐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사팀은 한국에서 인력을 시급히 파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죠. 회계 조직이 와해됐다. 그 말은 뭐 자금과 관련된 조직이 와해됐다는 소리인데 거기에다가 돈을 계속 갖다 부어버리면 이게 이제 자금을 통제할 선이 없다는 거죠. 채권은행인 미국수출입은행도 감사 보고서를 통해 볼레오 현장이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사기 혐의도 발생했다고 언급했을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기본적인 회계 관리조차 되지 않는 곳에 수천억 원의 돈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4천억 원의 행방이 참 묘연합니다.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들이 다시 이제 의혹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4천억 원 안팎의 돈을 현장에 쓰지 않고 다른 데 써버리고 회계적으로만 현장 공사에 투자했다고 거짓말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이것은 정책적 무능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조직적인 어떤 부정과 부패 철저히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이 가짜 사진으로 국회를 속인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볼레오 광산 4천억 원을 둘러싼 의혹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조승호입니다.